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때 경찰이 부실 수사한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사 관련 자료가 담긴 PC를 찾지 못했다면서 증거 불충분으로 두 번 무혐의 처리했는데요. 관련 PC는 이스타항공 본사 사무실에 그대로 있었고 이 검찰이 이 PC와 서버를 확보해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정민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이스타 채용 비리 의혹 고발을 접수하고도 올 7월까지 두 차례나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그러면서 불송치 결정 공문엔 컴퓨터가 가압류돼 행방을 찾을 수 없고 내부 인트라넷이 막혀 증거 확보가 어렵다고 적었습니다. TV조선이 이 부분을 지적하자 두 번이나 무혐의로 결론 내리는데 그 이유가 더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부실 수사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에서 재수사하라 그래도 무혐의로 하셨단 말이죠.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한 내용하고는 조금 결을 달리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검찰은 지난 8월 경찰이 행방을 모른다는 인사 관련 컴퓨터를 이스타항공 사무실에서 찾았고 인트라넷 서버도 확보했습니다. 이스타항공 내부 공문에도 경찰 수사 기간인 지난해 11월 내부 인트라넷 접속은 정상이었던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채용 비리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